안녕하십니까.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5월인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바다가 그리워지는 계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원한 파도 그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자, 그림을 그릴 때는 우선 대상 먼저 떠야 되겠는데요. 수평선을 그려야 되겠죠, 파도니까. 수평선은 딱 반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이 붓을 끝에다 이렇게 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거꾸로 또 대가지고 이렇게 하고 대상은 엊그제도 이제 다른 이 그림 그릴 때도 했지만 저는 18호 붓이에요. 근데 한쪽 끝이 뾰족하고 한쪽이 약간 대각선으로 갈라진 그런 붓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화이트를 미리 짜놓고요. 그다음에 노을이 지는 부분을 가장 먼저 표현해야 되겠죠. 노을이 지는 부분은 글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가 문제인데.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밑에 이 뒷상을 뜰때 너무 진한 색을 떠가지고, 조금 색이, 제가 지금 그리는 건 아크릴릭 칼라입니다. 여러분 유화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유화로 하실 분은 유화로 하시고, 아크릴릭 하시는 분은 아크릴릭으로 하는데, 건조가 마르고, 빨리 마르고, 그래서 표현하기는 아크릴릭이 좋습니다. 초보자들한테 배우기는. 한꺼번에 완성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밑바탕치를 골고루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표현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화이트하고 사이언 브루하고 섞어가지고 화이트를 많이 넣어가지고요. 살짝살짝 표현을 해주는 데 있어서 밑바탕 칠인데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치밀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표현을 나중에 정리하면서 섬세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잘 표현이 돼야지 여름 바다의 시원한 모습이 보이게 될 거죠. 그림은 혼자서 집에서 연습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그늘 하는 얘기지만 혼자 걸음마 하는 것보다요 어떤 개인 지도를 받으면서 달리기 하는 방법이 더 빠른 방법일 겁니다. 김수영의 미술 교실은 용산 삼각지에 오프라인 강의실도 있습니다. 한 40평 되는데 제가 이제 미리 이미지를 살짝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지금 현재 세 분이 계시는데 몇분더 오셔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을쯤 해가지고 우리가 합동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동참했어서 좋은 그 미술 파트너가 있으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울트라마린 브루하고요. 바이올렛 색깔을 살짝 섞었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 색깔은 조금 진한 색을 섞어야 되거든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관찰력이 좋아야 됩니다. 노을이 질 때도 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컬러가 변하고 하늘이 어떻게 그 요동을 치는가를 잘 관찰해 놓으시면 평소에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그림 그릴 때 많은 도움이 되죠. 쉽진 않겠지만 그거를 좀 뭐랄까 습관화 드리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하시다가도 서쪽 방향으로 가시다가 노을이 지는 방향으로 있으면은요 눈이 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잘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가 감각을 익혔다가 나중에 그걸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눈썰미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밑바탕 칠해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긴 지금 구름을 좀 표현할 거거든요. 사이언 브루 하고요. 또 비리디안 녹색하고 살짝 섞고 또 바이올렛 그레이 바이올렛 색깔을 또좀 섞고 이래 가지고 구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제대로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세상에 태어나 예술 작품 하나쯤 그리고 완성하고 또 자식들한테 부모가 세련된 부모라는 거, 또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부모라는 것을 자식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부모의 역할이 아주 그냥 그 고급스럽고 예술적이고 클래식한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뭐 사실 재료값은 아크릴릭 하는데 그냥 10만 원을 뒤집어 쓰니까요. 웬만한 골프 하는 거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건 훨씬 저렴한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면 할수록 아주 재밌습니다. 그림이. 저는 고향이 충청도 내륙 지방이라서 바다를 20살을 된 해에 처음으로 바다를 봤습니다. 바다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요. 바닷물이 진짜 짠가 안 짠가. 제일 먼저 바닷물을 살짝 손에 찍어가지고 입에 넣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진짜 짜더군요. 아, 누가 이렇게 소금을 부어놨을까? 누가 이렇게 바닷물을 소금기를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바다를 감상하면서 아주 촌스럽죠. 역시 저는 칸츄리 보이 또 아주 심한 산골 동네 소년이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밑바탕 칠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파도가 이제 용솟음 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파도가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고요.
파도 그림이 별로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아주 기교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잘못 그리면 이발소 그림 같이 돼버리고 잘 그려만 놓으면은 진짜 눈이 휘둥그레지는 정도로 역동감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밑바탕 칠이죠. 자, 이게 왼편에 있는 곳은 바위를 표현할 겁니다. 바닷가에 있는 바위 있죠? 거기 바위에 파도가 막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본 이 밑바탕 질이 돼. 아, 여기 바위가 또 하나 더 있네요. 밑바탕 질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아크릴릭은요, 수성이라서 한 20분 있으면 거의 다 건조가 되니까 그 뒤에 다시 또 그려 보겠습니다. 살짝 노을이 지는 오후 4시쯤 하늘이라고 할까요? 너무 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겁게도 아니고, 그 중간을 택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하늘과 그 수평선과의 닿는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그 바이올렛 색깔, 보라색을 살짝 섞어가지고 라인을 그어주면은요 아주 멀리 노을이 살짝 지는 그런 그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보라색이 눈에 띄나요? 자, 이제 붉은색 부분이 끝났으니까 구름 색깔을 제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구름도 표현하기 아주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노을이 진 부분에는 구름과 구름에도 노을이 섞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름이 지금 이 노을에 지금 비치는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화실이 소방서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좀 자주 나올 거예요. 참고 바라겠습니다. 자, 하늘이 제대로 그 표현이 됐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구름이 완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구름을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또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줌으로써 그림이 리얼하게 또 예술적으로 승화된 그런 느낌의 표현이 될 겁니다. 단색으로 확확 그리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구름에도 라이트가 있고, 또, 노을에 반사되는 부분도 있고요. 천박스럽지 않게, 고급스럽게, 조심스럽게, 색깔 하나하나를 생각해 가면서 표현해 줍니다.
구름 색깔이 아주 세련됐죠? 자화자찬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늘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 부분으로 슬슬 내려와야 되겠죠.
이렇게 멀리 있는 이 바다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이제 가까이 있는 이 파도가 중요한데 그걸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파도의 밑바탕질이 두 번째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파도, 아니, 이렇게 바위 부분을 표현한 다음에 또 다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바위 부분을요. 그냥 붓으로 하게 되면 너무 매끄럽기 때문에 페인팅 나이프로다가 두껍게 디테일하게 내지는 마티에르, 그러니까 질감을 좀 주었습니다. 두껍게 덮었기 때문에 이 건조하려면 한 20, 30분 걸리니까 그때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바탕 칠해 놓은 작품이 이제 말랐기 때문에 최종 이 라이트를 처리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이 넘어오는 파도라고 그랬죠? 화이트로다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파도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뭐, 그 유명한 그 시가 있죠?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이 바다에 가가지고 심한 파도 요동치는 거 보면 진짜 멋있어요. 그냥 그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하고 뭐 그냥, 나는 역시 육지 출신이라서 바다만 보면 그냥 막, 뭐라 그럴까, 흥분이 되고요. 또 요란하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 사이언 브루로다가 화이트하고 좀 섞어가지고요. 파도 그림은 역시 넘어오는 파도 있잖아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자, 물이 막 넘어서 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에서 이제 세필로다가
이제 10호 정도 되는 붓으로다가 파도를 좀더 정밀하게 표현을 해줘야죠.
파도의 색깔이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연두색하고 녹색하고 또 청색하고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또 얇은 곳에는 연두색이 좀 튀고요. 깊은 곳에는 프루시안 브루하고 사이언 브루 또 울트라마린 브루 세 가지가 믹싱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정지 화면을 만들어 놓고 그 색깔의 그 변화를 감지하고 난 다음에 따라서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완성이 됐는데요. 파도가 좀 실감이 납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바다 풍경이라 그러면 하이라이트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갈매기죠. 갈매기는 짝수를 하면 안 되고요. 홀수. 두 마리, 세 마리. 이게 섬세하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세 마리, 또네 마리, 다섯 마리까지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파도 그림을 완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양 화가 김수영과 함께한 미술 시간. 오늘은 약간 노을이 진 파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쉽게 따라 할수 있을 겁니다. 자세하게 보시고요. 따라 하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파도 그림은 여름에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요. 올여름 어디로 바캉스 가실지 모르지만, 이 멋진 파도와 함께 또 마음속에 그려보시고, 또 집에 와서도 또 파도를 사진 찍어 가지고 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강의, 김수영의 미술교실 삼각지 강의실로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멋진 파도 그림 잘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화가 되시고, 어서 빨리 그리셔가지고 좋은 작가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영이었습니다. 구독,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